다마스 간단하게 간단한 방법으로 실내 LED와 번호판 등을 바꿀 건데요. 지금 지하 주차장이라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부분을 교체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마스 실내 전구 갈아볼 건데요. 밝기가 이 정도 지금. 지금 지하주차장이 좀 밝아서, 여기도 좀 밝게 나오는데, 사실 현재 밝기가 이 정도. 제 얼굴이 뭐이 정도 나온다고 치면. 빗자석 밝기도 뭐이 정도 지금. 이 정도 나옵니다. 이제 LED로 한번 갈아볼게요. LED로. 지금 달아볼 건, 지금 전구 등을 지금 이 상태로 빼놨고요. 이거는 그냥 탈거 엄청 쉬워요. 그냥 툭 치면 빠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누르면 빠지는 느낌이고. 지금 요 LED 요렇게 세트로 그 차량 그 번호판 등까지 해서 총한 10,000원 정도 줬습니다. 택배비 포함. 예, 허접하게 이렇게 그냥 비닐 봉투에다 이렇게 왔고요. 예, 현재 지금 여기 LED를 꽂은 상태고요. 지금 잘안 보이지만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얼마나 밝아질지. 와우, 와우. 이쪽도 앞에. 와,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뭐야? 이거 10,000원인데 이거. 잠시만요. 이제 커버를. 뭐야? 10,000원? 10,000원의 행복이 이런 행복이야? 미쳤다리? 이거는 그냥 끼면 깨져요. 어이씨. 그냥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아씨, 뭐야? 안 깨져. 저게 아닌가? 이거 뭐야, 씨, 왜안 돼. 아, 설치가 끝났어요. 커버까지 씌웠는데, 예. 네. 네, 설치가 끝났습니다. 저 같은 똥손도, 예. 네. 와, 실내가 확연히 다르죠. 아까 내부 그 백열등, 기존 다마스 순정에 있는 전구랑 지금 밝기 비교인데요. 이거 뭐 차원이 다르네, 밝기가. 단돈 10,000원에 여러분,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지금. 아, 다마스 후미등, 이제 번호판 등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네, 다마스 번호판 등. 불이 요 정도 느낌이에요. 약간. 감성 있는 느낌이긴 한데, 이것도 이따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다마스 뒤 트렁크 쪽, 나사가 있고, 여기 전등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여기 나사를 풀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탈거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 이거 되게 쉽게, 그냥 나사 세개 풀면, 쉽게 탈거가 되고, 이 등을 또 나사 이두 군데를 풀러서 빼보겠습니다. 아, 지금 야, 이걸 뺐어요. 뺐는데 보시면 이거 지금 얘는 지금 껴져 있고 얘는 빠졌죠? 이거 안 빠져요. 죽어도 안 빠져요. 이거 어떻게 뺐냐면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뭐 WD를 뿌리라는 사람도 있고 벤지로 뺐다가 뭐 유리 깨지고 난리 법석 블루스를 쳤어요, 지금. 근데, 사람 머리를 써야 돼요. 지금 제가 한 10분 동안 빼다가 못 빼가지고, 머리를 쓴 결과가 뭐냐면, 고정을 해야 돼요, 일단.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고정을, 좌우 볼트를 체결하고 고정을 했죠? 그 상태에서 뽑아야 돼. 그럼 얘가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제가 힘을 주면서 빼니까 빠져요. 보세요.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쪽도 좌우로 결착을 했죠. 결착을 한 상태에서 이걸 자꾸 그냥 무식하게 빼는 거예요. 그냥 좌우로. 근데 이게 지금 겁나 안에 들어가 있어갖고. 그래도 이렇게 힘을 받고 하니까, 되게 좌우로 조금 흔들면서, 나온 느낌 나. 무슨, 진짜 안 빠져, 진짜. 이게 아 손가락이 너무 아파 손가락이 너무 아파 진짜 안 빠져 진짜 안 빠져 이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은 똥손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양쪽 다 뺐는데요. 얘는 그래도 좀 쉽게 뺐는데 얘는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손이 아작났어요. 지금 이제 안 보이지만 손가락이 아작났어 지금. LED 등이 LED가 아래로 향하게끔 켜지면 될것 같아요. 안 들어가. 불을 켜고 왔습니다. 이거 하려고. 이걸 하려고. 여기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밝아지니까 기분 좋네요. 이상 만 원의 행복으로 찍어봤습니다. 뿅! 자, 이제 모든 설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총평을 좀 해보자면, 총평을 하기 전에 밝기 좀 보세요. 이거 엄청난, 밝기가 좀 많이 밝아졌어요. 엄청, 여기 지하주차장일 때, 그 전에는 거의 형체만 보일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시트가 무슨 색인지, 네, 정확히 다 나오죠? 잘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난이도는 쉬워요. 이거는 정말 탈거도 너무 쉽고, 극성도 없어서 그냥 끼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쉽게 DIY 하고 싶으시면 저두개 하나에 한 2,000원,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저두 개만 사시면 한 6,000원 정도? 배송비 포함하면 8,000원 되겠죠. 그거 사셔가지고 요 정도만 바꾸셔도 이 실내가 와 실내가 네, 엄청 잘 보이죠. 그리고 미등. 아이, 번호판 등. 이게,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밝아졌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해놓으니까 좀 뿌듯하긴 하네요. 밝아지니까. 번호판이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조금, 이것도 해놓으니까 좀 편하긴 한데, 이거 십자 드라이브 하나만 교체를 하는 거라서 엄청 쉬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나사 3개 풀러서 탈거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 이 정구 양쪽 볼트 풀으면, 이제, 나사, 저기, 정구가 나오는데, 정구가 진짜 안 빠져요,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0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빼긴 했는데, 빼고 나니까 뭔가 속은 시원하고, 낄 때는 좀 쉽습니다, 이거 다시 낄 땐. 그래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만 원으로, 다마스, 번호판 등과 실내를 함께 꾸며봤습니다. 자, 이상 니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